주례 자리를 맡게 되었던 것은 저랑 신랑 신부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보다는 저도 역시 주례 맡을 나이가 다 되어서 그렇던 것 같습니다. 더욱더 신랑 신부가 매우 착하고 순진하지만 알았는데 두 분서 같은 회사에서 만난 비밀 연애를 3년 넘게 하시고 그러나 회사 동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. 오히려 서로를 연결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두 분 다 나중에 안기부의 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